삼척시의회가 수년째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 38호선의 확포장과 조기 개통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삼척과 태백을 잇는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가 14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고 미개통 구간은 수년째 방치돼 있다며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강원도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도로 개설과 관련해 인근 사찰과의 손실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도로 개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본선 도로 노선을 일부 조정해 해당 사찰을 미편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